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우리 성민군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신 성민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질문 형식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놓고 이야기하는 형식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또 키보드 소리가 안 나니까. 제 방송에 키보드 소리 거슬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리 적어놓고 주제 만들어놓고 브리핑하는 게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낫죠? 자, 아무튼 질문 받은 것은 뭐냐 하면 586 세대와 0포티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죠. 사실 제 방송에서 무지하게 많이 혼나는 분들입니다. 많이 혼나는 분들이에요. 제가 많이 혼냈죠, 여러분. 앞으로 똑같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좀 지은 죄가 많아요. 물론 이분들 공덕도 있습니다. 공덕도 있지만 사실 586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0포티입니다, 0포티. 사실 0포티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안 좋아요. 안 좋아. 죄송합니다. 0포티 분들 또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586보다 사실 여론이 더안 좋아요. 훨씬 더안 좋아. 근데 0포티 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좀 업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네. 업보가 많이 큽니다. 자, 그러면 586과 0포디 세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자, 586 세대 뭐 정의한 기준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60년대생, 그러니까 1960년생부터 69년생까지 이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보통 586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 6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이에요. 이제 이분들 슬슬 이제 은퇴하거든요.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마 63년생부터 은퇴하실 거예요. 네, 63년생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한 6년, 7년 되면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더라도 아마 일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노후 대비가 안돼 있거든요. 581분들 문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쉴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노후 대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후 피곤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60대 들어가서도 일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일하신 분도 많거든요. 자, 그리고 0포지 세대. 0포지 세대는 70년대생. 이것도 뭐 정향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970년생부터 79년생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 그래서 한국 나이로 치면 5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안 좋은 공통점이 있어요. 안 좋은 공통점. 일단 저한 글자 보이죠? 거슬리는 거. 네, 스윗.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스윗. 네. 웃기게 저분들이 남자, 여자 대할 때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달라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예. 네. 여자분들은 살갑게 대하지만, 남자분들은 굉장히 까칠하게 대합니다. 약간 군대식으로. 그래서 회사가 다니면 저분들이야 불만이 많이 그런 거예요. 남직원, 여직원에는 좀 대우가 다릅니다. 여직원들은 쉬운 거 시키고 어려운 거안 시키고 어렵고 힘든 건 남자 직원한테 다 몰빵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보통 이제 586분들은 부장이거나 임원이고 보통 0포티 분들은 뭐 빨리 다시 부장도 있겠지만 보통 차장, 과장급이죠. 관리자죠, 관리자. 보통 사기업이면 586 분들은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사기업은. 그래서 0포티 분들이 사기업에서 실세입니다, 실세. 보통 차부장이니까. 근데 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직원들을 좀 냉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안 좋은 결혼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0포티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설거지 결혼, 마통 결혼, 도축 결혼 이런 것들을 선도하신 분들이에요. 잘못된 거 선도했죠. 별로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젊은 남자분들이 어떤 그런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가운 눈총을.
저한테도 받고 있죠. 이분들이 보면 좀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살갑게 대하는 거. 못해도 괜찮다고 하고 망쳐도 괜찮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자, 차이점. 0포티는 젊은 세대 눈치를 많이 보지만 586은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586도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586 분들은 어린 친구들 눈치를 많이 안 봐요. 왜냐면 세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자식벌이란 말이에요. 자식벌. 근데 0포티는 바로 앞전 세대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0포티 분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실. 30대 친구도 눈치 많이 봐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사기업 같은 눈치를 봐볼 수밖에 없는 게 0포티 분들도 이제 사기업 다니면 사실 회사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나쁘기만 하면. 사무직이면 사실 나가서 뭐 할지 걱정해야 되는 세대가 0포티입니다. 586 이미 나왔고 586 사기업에 남아있어 거의 없고 0포티도 슬슬 나가야 되는 분위기예요. 진급 못하면 성과 못 내면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나간 사람이 있고 거기다 이제 밑에 친구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무섭단 말이에요. 걔들이 한 자리 치고 올라오면 내 자리 보존하기 힘들잖아요. 회사라는 게 보통 위로 가면 갈수록 자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회사에서 뭔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 나 얼마 버티지 못하겠구나. 요포티 분들은 좀 그런 거 이제 신경 쓰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차이점 이제 제가 여기서 안 적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 586 분들 가장 혜택을 본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혜택을 본 건 취업이에요. 취업. 이건 용포티 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겁니다. 뭐냐면 그 취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몰빵 받은 게586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것들, 경쟁을 치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586이에요. 그래서 586 항상 얘기 나오면 하는 말이 아, 저분들은 맨날 대학 다닐 때 학점 관리 안 했어. 맨날 술 마시고 여자랑 놀다가 조정 받아가지고 기업도 골라갔잖아. 이 말 매일 나거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근데 그런 게 깨진 게 IMF 터져서죠. 그래서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가 0포티입니다. 0포티.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IMF 이전에 취업한 사람과 IMF 이후에 취업한 사람 입장이 완전히 갈려버리죠. 이게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0포티 분들이 보통 이제 IMF 터지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몇 년간. 물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좀 풀리긴 했는데 졸업할 당시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뭐 잡부로 일한다는 걸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IMF 때도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586은 아니든 얘기할 수 있는데 586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IMF 때 보면 정리해고 하잖아. 근데 사원들은 안 건드립니다. 저분 사원들이고 사원 대리는 안 건드려. 보통 과장이나 그 위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IMF 때도 이제 회사의 직원들 많이 감추고 내보냈지만 보통은 내보낸 대상이 윗사람들이에요. 586도는 그때 들어갔을 때 보통 사원 대리입니다. 살아남았어요. 운이 좋았죠, 이게. 근데 0포티 분들은 딱 졸업할 때 터져가지고 맞잖아요. 졸업할 때 뭐 그런 말 많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나라 망했다. 졸업해서 이제 회사 들어가려고 하니 회사가 없네. 그런 말 늘상 했던 세대입니다. 뭐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올라가는 기업 많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저 586도로 씨 살아남고 우린 뭐야? 그런 말 나왔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586 분들은 공무원 시험도 좀 쉬웠죠. 왜냐, 공무원 시험이 어렵게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사기업에서 고용보장 안 된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너더라도 공무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원래 IMF 터지기 전까지 공무원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공무원은 할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안 좋았습니다. 공무원 월급 옛날에 더안 좋았어요. 지금 좋아진가요, 여러분? 엄청 좋아진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나 복지가. 옛날에 진짜 안 좋았습니다. 옛날에 사기업 월급차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기업 다니는 친구가 공무원 다니는 친구한테 밥 사주고 그랬습니다. 술 얻어먹고. 지금 와서 좋아진 겁니다. 공무원이 이제 덩어리 커지면서. 그때 노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안 잘리니까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무원 학원도 생기고 그때부터 경기는 팍팍 올라가고. 이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도 좀 차이가 있어. 586 분들이 지금 부동산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왜냐? 저분들은 영끌 터지기 전에 집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을 때, 저 부동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영포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배 아파요. 왜냐? 지금 영끌 비중도 영포티가 많아요. 물론 MG도 많지만, MG보다 영포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지금 영끌 지금 이제 버티지 못하면 영포티 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포티가 왜저 지분이 많냐면 영포티가 40대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MZ세대보다. 근데 보통 아파트라는 공간이 보통 싱글족보다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크면 방 하나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군 좋은 데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받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님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주변에. 예, 무리해서 이제 영끌에서 갔다가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하신 분들. 예, 물론 MG도 있는데 사실 M도 그래. M도 사실 아파트 영끌하면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왜냐면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영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가정 있는 사람 많이 했어. 자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가 이제 커가는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있는 쪽이 학군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얘기 나오면 영포티 분들은 영포팔립도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들은 저 사람들은 집값 엄청 쌀때 사놓고. 영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린 영끌 괜히 이제 발 담가가지고 지금 발도 못 빼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다 보면, 예, 제가 뭐라 적었습니까? 잘못된 결혼 문화에 대한 지분. 자, 위에 나와있죠? 잘못된 결혼 문화에 대한 지분이 뭡니까? 설거지구로 맡은 결혼. 네. 할말 없죠? 물론, 586 분들도, 뭐 저런 결혼 안 했다고 볼순 없는데, 근데 586 분들 결혼은 어떤 거냐면, 없이 시작했습니다. 없이. 그러니까, 586 어머니들 보면, 가진 거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제, 사글세, 사걸세라고 하죠. 아니면 그냥 이제 전세, 한 500, 10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숟가락 두 개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손해보는 기분이 안 들었어요. 없이 시작했거든요, 없이. 근데 영포티는 아니잖아요. 영포티는 아파트에 시작을 했잖아. 보통 남자가 이제 여자가 가진 게 없어도 책임져 살겠다는 마인드로 무리해서 이제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5812는 설거지 마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분들 결혼할 때 마통이 없었거든요. 마통이 없었어요, 이게. 근데 영포티 분들 결혼할 때는 저기 있었죠. 저기 있었고, 피의 결혼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자 가진 거 없어도, 남자 먹여 살면 되지. 그런 마인드 결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결혼 문화에 대한 어떤 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586 세대와 0포티 세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성민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